Shut up, baby. Shut up, baby.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는 성부까지. 안녕하세요. 골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티오프 더 레코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골프를 치다 보면 간혹 장비가 파손돼서 AS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곤 하죠. 그래서 오늘은 킬러웨이 골프 코리아에서 고객 상담과 AS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CS팀 직원 두 분과 함께 골프 용품 AS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두 분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킬러웨이 골프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김수진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킬러웨이 골프 CS팀에서 AS 접수 및 상담을 하고 있는 김현정 대리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킬러웨이 골프 코리아에서 두 분이 가장 흥이 많기로 유명한 분이라고 들었어요. 도대체 어떻길래 그런 소문이 있는 건가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떡해요?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웃음소리도 밝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또 듣자니까 노래도 굉장히 잘하신다고. 노래 플러스 가무를 너무 좋아하는. 네. 아, 그럼 짧게 한 소절 가능할까요? 하나, 둘, 셋, 넷. Shut up, baby. Shut up, baby. 2021년 켈러웨이 파이팅! 여기 회사 홍보까지. 정말 지난 시간에도 느꼈지만 켈러웨이 직원분들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두 분 그러면 골프 관련 회사에 다녀서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쁜 점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하지만 주변에서 이제 골프 클럽이나 이런 걸로 문의를 하면 자꾸 이제 저희 쪽 클럽을 많이 추천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경우라고 할까요? 아니 두 분 모두 정말 사회생활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나쁜 점이라고 하면서 지금 또 본인 어필을 하고 계세요. 나는 업무 외적인 시간에도 우리 회사의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네. 사장님께 한 네. 말씀 하시죠. 사장님 켈러웨이 골프의 두 얼굴 기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정말 직원 잘 뽑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 CS팀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까 해요. 켈러웨이 골프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대표적인 질문 몇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드라이버 무게추를 장착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온다고요? 네, 무게추 장착하는 방법도 있고 무게추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에픽 플랫이라는 제품에는 양옆으로 움직이는 슬라이더 무게추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방향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구매를 하시면 이 렌치가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렌치는 꼭 보관을 해주시고요. 무게추를 풀어서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제 만약에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힐 쪽으로 예, 네, 그렇죠. 이동을 시켜서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구질에 이제 드로우가 날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이제 페이드 구질을 이제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제 여기 매버릭 서브제로라는 제품에는 이제 그 바닥 솔 부분에 동그란 무게추가 있어요. 또 다르게 생겼네요. 예. 이 무게추들은 이제 무게가 다른 게 껴 있고요. 위치를 변동시키거나 무게를 바꿔서 이제 탄도를 조정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뒤에가 조금 이제 무거운 무게추를 끼시게 되면은 탄도가 이제 올라가고요. 무거운 게 좀 앞으로 페이스 쪽으로 이제 장착을 하시면은 좀 낮은 탄도를 구사하실 수 있어요.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조여주셔야 돼요. 아~ 예, 이거는 이제 렌치가 돌아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제품에 이상이 없어요. 이거 말고도 또 호재에 관련된 질문도 많이 온다고요? 네네. 슬리브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도, 로프트 각을 이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드로우 구질까지 할 수 있게끔 이제 되어 있어요. 흰색 라인을 기준으로 두시고 이제 슬리브가 빠져요. 돌려서 이 라인에 플러스 1도, 1도로 설정해 주시고요. 위에는 뉴트럴 중립으로 해 놓으시면은 이제 플러스 1도가 올라간 겁니다. 이제 이 샤프트 슬리브에 있는 일자 라인과 이 헤드에 있는 이 일자 라인이 꼭 맞아야 되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일자와 일자 흰색 라인이 있습니다. 이거 꼭 맞게끔 정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도부터 최대 플러스 2도까지
조정이 가능하세요. 여태까지 몰랐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놀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보통 클럽 같은 경우는 보증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 한국 캘러웨이 골프 클럽의 경우는 이 구매하신 시점부터 보증기가 2년이 적용이 되고요. 와. 골프 가방이나 신발 같은 용품은 1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간혹 제품이 AS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좀 오늘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간혹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스윙을 하시다가 이제 다른 주변부에 맞아서 헤드가 함몰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관리상의 부주의로 제품에 이상이 생겼다거나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시면서 생기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쉽지만 영상으로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제품의 AS는 무상으로 계속 수리로 이제 돼야 된다고 보증기간 이런 걸 잘 모르시다 보니까 계속 무상으로 돼야 된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제 조금 이제 상담할 때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거든요. AS는 이제 수리와 교환, 그리고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럽 같은 경우, 이렇게 다 보시면 은색깔의 이제 바코드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출고 자체가 이렇게 정식적으로 국내에서 AS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 바코드가 부착된 클럽도 있고 워낙 해외 직구들도 많다 보니까 병행 수입들도 꽤 많이들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별개로 나눠지면 부착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직수입품들은 이제 비용 부분이 조금 나눠질 수가 있고요. 저희 국내에서는 출시가 안 된 클럽의 부속품은 사실 저희도 소유를 하고 있질 않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수리 접수를 못 해드리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훼손되거나 낡아서 집에서 잠자고 있는 클럽을 또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오래된 클럽 또는 훼손이 돼서 사용을 하지 않아서 방치를 하신 클럽이 있다면 이제 의뢰해주신 클럽을 맞교환으로 새 제품을 유상교환 도와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신제품으로요? 네. 소비자 정가 대비 거의 50% 이상으로의 메리트 있는 가격이니까 혹시라도 지금 바코드가 부착이 된 훼손이 된, 망가진, 방치된 클럽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셔서 저희 쪽에 의뢰를 주시면 굉장한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즐거운 플레이를 또 한 번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든 한 군데만 망가져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 헤드 부분에 함몰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그런 경우 바코드가 있는 클럽일 경우면 네, 언제든 의뢰가 가능하십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백 속에 캘러웨이 제품 낡거나 오래됐지만 헤드에 좀 훼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 번씩 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힘을 내주시는 덕분인지 고객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들었거든요. 비결이 뭔가요? 2년 연속해서 저희 캘러웨이 AS가 소비자 만족도 1위를 달성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저도 계속 일을 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꼈었고요. 캘러웨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사용을 해주시는 고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접수를 해서 이제 처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저희를 좋아해 주실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그런 자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AS라는 게 그냥 물건이 오고 가면서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부분만의 과정이 끝이 아니라 저희 굉장히 꼼꼼하거든요. 고객님은 호재리 벌어져가지고 의뢰를 해주시는데 그냥 이라면 저희도 문의한 요청만 하고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부분도 혹시 AS를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살펴보다 보면은 요청했던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꼼꼼히 봐주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의뢰 접수해 주시는 거에 있어서 되게 감사하다라는 말씀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꼼꼼함과 의사 전달에 있어서 소통이 원활한 게 조금 고객님들한테 많이 어필이 돼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말을 하기보다는 듣기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 소통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그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CS팀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지금 백에 캘러웨이 제품 없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 캘러웨이 클럽인데 헤드가
문제가 있네? 그러면 바로 또 우리 CS팀에 연락을 주시면 또 새 제품을 또 저렴한 가격으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한 번씩 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캘러웨이 골프의 CS팀 김현정, 김수진 대리와 함께 캘러웨이 골프의 AS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제품 상담이나 AS 문의를 하실 때 이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고객님들이 의뢰하시는 부분 최대한 저희도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캘러웨이 골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2021년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로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 물량이 많은 상태라서 이제 기다려주시는 고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건강하게 골프 출수하셨으면 좋겠고 최고의 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티오프 더 레코드 인터뷰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